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고 하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명된 지 3개월도 채 안 됐는데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중단시키고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게 식물화를 초래하기 위한 것이다. 자, 탄핵도 뭐 이게 법 통과도 일방적으로 숫자가 많다고 보니까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방송 정상화를 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방통위, 여기에 지금 두 사람의 방통위원과 한 사람의 방통위원과 또 한 사람의 방통통신위원장이 있으니까 모두 두 사람인데, 그런데 위원장을 탄핵하게 되면 단 한 사람이 남게 되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반대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자, 이제는 정부 자체를 식물화하려고 하는 조치다라고 하면서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촉구를 하면서도 지금 내년 총선에서 이 같은 민주당이 다시는 재기불능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심판해야 한다 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시민사회단체 한 34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함께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또 논의한다고 한다. 어제에서 이틀째인데 아무리 정쟁이 습관화된 정당이라고 해도 설마 국가 업무까지 중단시키겠냐 하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민주당은 지난번에 행안부 장관 그리고 탄핵 추진으로 약 6개월간 국가와 관련해서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한 전력이 있는데, 자, 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떠들면서도 정작 국가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의 손발을 다 묶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모순이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짓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정부 정책을 놓고 야당이 이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국회에서 방통위원장 탄핵을 의결하면서 탄핵 사유의 타당성 여부와 그 상관없이 위원장 업무는 6개월 정도가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방통위원은 단 한 명만 남게 되고 관련 법규에 따라서 의결기구인 방통위원회는 더 이상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방송통신 업무의 전면 중단을 초래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다수 국민으로부터 원성의 대상인 통신사업자들의 부당행위 근절 업무는 즉시 멈춰야 하는 대목이고, 또 나날이 교묘해지면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이나 통신을 이용한 각종 첨단 금융범죄가 횡행해도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당장 재승인 허가가 만료되고 있는 방송사들에 대한 후속 조치 역시 모두가 올 스톱 되는 겁니다. 자, 범람하고 있는 가짜뉴스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여론을 왜곡해도 제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통신 언론 환경이 무법천지가 된다고 이 시민단체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을 장악하고 가짜뉴스 편파 왜곡 보도를 남발해서 결국은 공영 언론사들을 민주당의 하부기구로 전락시켰다 이렇게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는 이 정당이 스스로 위기에 처하자 방송통신 업무를 아예 중단시켜버리겠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자, 민주당이 노린 것은 앞으로 5개월 정도 남은 총선까지 방통위 무력화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총선 때까지 방통위 손발을 묶어놓고 친민주당 좌파 매체들이 마음껏 활개를 칠 공간을 확보해 주겠다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국민 불편은 내팽개치고 그리고 식물 방통위로 만들겠다 하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자, 법무부 장관 역시 탄핵 산적한 주요 사법 업무의 중단 내지는 지연을 의미하는데,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 차질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민이 민주당의 168석 국회 제1당으로 만들어준 것은 이런 짓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마저도 지난번 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하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자행된 수많은 실정으로 정권을 잃은 민주당이 뒤늦게 자신들이 저지른 각종 불법과 편법들이 드러나면서
불안과 불만으로 극도의 히스테리에 빠진 것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 불안 정세는 윤석열 정부 공직자들에 대한 무차별 탄핵 추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정권 교체 후에 민주당은 설득력 없는 이유로 탄핵을 남발해 온 겁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행안부 장관을 탄핵 소추한 데 이어 국무총리 첫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헌정사상 최초로 검사 탄핵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남발입니다. 국민은 이런 이유로 민주당을 겨냥해서 제정신을 상실한 정당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쟁을 넘어서서 국가 사무를 방해하고 국민 피해를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민주사회에서 여야 간 정쟁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겁니다. 정쟁의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걸 마구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민주당이 습관적인 탄핵을 강행해서 또다시 국가 업무를 방해하고자 한다면 1차적으로 여당 의원들은 직을 걸고 저지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악용해서 강행한다면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이런 정당의 국회 진출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국민을 정쟁의 희생으로 삼던 정당은 여야 구분할 것 없이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고 이 단체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지금 공정언론국민연대, 자유시민, 자유민주시민연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발언언론시민행동 등 해서 34개 지금 단체들이 이 성명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자, 이 민주당은 이 탄핵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첫째는 이 지금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의 이 사법 방해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 최대한 타격을 주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가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 뭔가 정치적 타협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거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인용한 혁신위원장 체제로 들어서면서 뭔가 새로운 혁신안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게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세에 몰려있는 지금 이 민주당 여러 어젠다 세팅에서 뒤져있는 민주당이 자 그렇게 아예 이 강공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타격을 주고 이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닐까. 그런데 이게 깨를 내는 것마다 죽을 깨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하면 국민들이 자기들 지지해준다고, 개딸들은 지지해줄지 모르겠지만 상당수 합리적인 국민들은 자, 거기에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신물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 이게 정당도 아니라 무슨 이 조폭단체 비슷한 패거리 집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 성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반드시 이 단체에 대해서 이 정당에 대해서 심판을 해서 다시는 정치 무대에 공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